솔솔 느껴지는 이곳은 네, 바로 레스트 포레스트 축제가 열리는 경춘선 숲길입니다. 여러분은 경춘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춘천, 대성리, 그리고 강촌으로 MT도 가고 여행도 했던 휴식의 시간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추억을 떠오르게 해줬던 곳이 경춘선 숲길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레스트 포레스트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재밌는 철길 놀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체험하러 와봤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지금 바로 고고! 정해진 거리의 철길을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철길 놀이 스피드 게임?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벌어지는 철길을 최대한 멀리 가기. 아, 이게 철길이 Y자로 나 있는데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리찢기에는 또 자신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저는 유연성의 한계를 본 것 같구나. 친구들이랑 하면 진짜 웃기고 재밌을 것 같아요. 강추! 내가 철길에서 마라톤은 처음인데 은근 체력이 더 좋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스피드 게임과 마라톤을 하는 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근데 난이도가 있어서 진짜 재밌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철길 놀이도 하고 또 경춘선 숲길 산책로도 제대로 즐긴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다운되는 요즘 자연과 숲속에서 즐기는 이 기찻길에서의 휴식 어떠신가요? 레스트 포레스트 축제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여기 경춘선 숲길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와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안녕!